오늘 작업은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일단은 올류 소렌토 2018년식 키로수로는 한 97,000km 정도 탔습니다. 요거는 지금 연료 필터가 신형이라서 엔진 룸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요 벌집처럼 생겼어요. 밑에 보면 요속 안에 요런 모양이 필터예요. 그리고 여기 뚜껑을 빼면 요 가스켓, 실리콘 가스켓입니다. 일반 가스켓은 까만 거고요. 실리콘 가스켓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강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다음에 요렇게 요 연료 필터 뺄때 연료를 빼고 나서 요 뚜껑을 빼라고 이렇게 캡도 다 따로따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 세 가지를 같이 교환할 겁니다. 자, 일단은 연료를 빼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나오죠? 김연 냄새가 진하게 나는군요. 코를 찔러요. 자, 이제 연료 필터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경유가 거의 다 나오고 있죠. 쩔쩔쩔쩔쩔쩔쩔쩔. 거의 다 나왔어요. 이게 쫄쫄쫄쫄 나오는 게 언제까지 나올 줄은 몰라요. 그래서 한90% 나왔다 생각하면 다시 제가 또 고끄를 조이겠습니다. 살짝만. 제가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수 공구가 들어갑니다. 또 벌집 모양으로 된게 이렇게 특수 렌치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스대, 중간 복스대하고, 자, 깔깔이. 이렇게 끼고,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죠?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쁜 실리콘 오링이 벌써 딱 보이네요. 그래도 줄줄 새는 거네요. 자, 아이고, 제가 혼자 할것 같으면 좀 편하게 하겠는데, 옆에서 우리 동생이 카메라맨이 됐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이거 카메라 하나 찍어보네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신품. 벌써 때깔이 틀리죠? 검은틱틱하고, 신품은 약간 아이보리 색깔. 이 필터에서 수분을 갖다가 잡아주는 거죠. 인젝터나 고압펌프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그리고 요즘 요 필터는 요속 안에 히팅 가열 코일도 들어가 있고 연료 압력 스위치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갈게 되면 부속값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일단 고객님 편의를 봐서 연료 필터만 갈겠습니다. 계속 아마 연료는 좀 떨어질 거예요. 자, 약간 이제 밑으로 좀 약간 이렇게 주세요. 밑으로 주면 이렇게. 자, 이렇게 분리가 됐죠. 속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끼실 때
이게 밴대로 이렇게 잘 꼽으셔야 돼요. 응?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이거 조립이 안 됩니다. 자, 신품.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맞닿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소리가 났죠. 그럼 이렇게 조립이 된 거고요. 아까 요 캡 오링 이것도 꼭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링 뭐 신품. 자기 홈에 이렇게 잘 들어갔는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조립이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봐라. 보시면 공구, 특수 공구하고 좀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갈 수도 있어요. 자, 마무리로 아까 제가 이거 연료 코크. 자, 이게 고품이고 신품이에요. 이게 망가지지 않았어도 같이 교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실리콘 오링 넣어가지고 같이 조립을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요즘에 2018년 이후식들 신형 연료 필터 교환 작업이 거의 끝났고요. 정확한 용어로는 필터 엘리먼트 서비스 킷이라고 이렇게 저기 영수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는 연료 필터라고 합니다. 연료 필터.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우님 좀 옆으로만. 자, 한 가지 더 보여줄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컵홀을 범위 내에 위치시킬 것 해서 하얗게 점이 찍혀있고 여기 하얗게 밑에 카바도 점이 찍혀있어요. 요 두 개를 일치가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조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일치되면 연료 필터 작업은 95% 끝났어요. 이제 밑에 쪽에서는 카바, 언더 카바 조이고 위에서 운전석 가서 요거는 연료 필터, 연료 에어 작업이 따로 수동으로 안 합니다. 옛날 방식 같은 슈가로 방식 같은 경우는 위에서 펌핑을 해서 에어를 빼고 했지만 요즘 신형은 여기 자동으로 에어빼기가 돼요. 여기 연료 필터 안쪽에서. 그래서 스타트를 운전석에 앉아서 한두 번 하면 바로 시동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연료 작업은 끝난 겁니다. 아무튼 노래하는 카센터 2018년식 신형 연료 필터 교환 작업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